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히 밑줄 친 변화가 아닌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제시된 그 질문은 세종의 어지 글이죠.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된 후 또한 1446년에 한글이 반포되었죠. 그런 어떤 15세기에 있어서의 우리 그 한글 창제에 의해 그 한글의 표기상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문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종의 어지, 즉 다시 훈민정음 우리가 저희 언해본상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음운 변화가 일어나서 단어의 모습이 바뀌었, 단어의 모습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근데 백성이라는 말이 이제 단모마돼서 백성이 된다든가 백성, 그다음에 니르고자 있어서 이제 이것이 오늘날로 이제 두음법칙에 적용돼서 이르고저로 바뀐다든가, 그다음에 거기 이셔도가 이제 있어도 연음법칙이 적용됐는데 있어도라고 해서 이셔도가 있어도 된다든지,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전설모마 형태가 돼서 마침내, 마참내가 마침내, 그다음에 뜨들 같은 경우도 역시 연철이 됐습니다만 뜨들, 뜻을, 그다음 표디, 구겸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죠. 표디, 표지 그래야 되겠고요. 못할놈이 아니라 할 때 대체적으로 볼 때 단음 절음 법칙 형태, 절음 형태의 리을 다음에 거기 여린 히읗이 사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이후에 변화된 것들이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음문 변화가 일어나서 단어의 모습이 바뀐 것들에 대해서 있다면 1번은 있는 상황이고요. 중세 때 있던 단어가 지금은 사라져버려서 어휘가 바뀌었다라고 할 때 이런 단어는 더러 있죠. 그런데 뭐 전차, 전차란 말은 까닥, 연고라는 말로써 있는데 지금은 좀 없어졌죠. 실어라는 말은 능히, 뭐 그런 표현으로서도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이라, 많다라는 뜻 있죠. 뭐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만원이라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날 뭐 한이라 해서 많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이런 단어들이 2번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15세기에 지금이 이르는 동안 문법에도 변화가 있다라고 할 때 있죠. 우리가 받침 없는 음절 다음에 받침 음절, 그러니까 1번에 있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거 제시할 수 있다면 거기서 찾아본다면 결국 12번이죠. 15번에 1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거, 거기에 이제 백성이라는 단어 하나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니르고죠.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한다. 니르고죠. 그 다음에 이셔도, 그 다음에 마참내, 마참내, 그 다음에 뜨들, 이런 표현을 하지. 그 다음에 펴디, 그 다음에 못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해당된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진 말들을 제시해 본다면 뭐 전차, 그 다음에 실어, 또는 한이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본다면 여기 쓴 우리가 15세기 지금이라는 동안 문법에도 변화가 있다 할 때 받침 없는 모음절에 붙는 주격수와 이, 오늘날은 가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함 이에서 요 표기가 배가 됐다라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했을 때 헐, 홀배에서도 이제 오늘날은 할파, 할, 할이라는 말로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양상이고요. 특히 이때 여린이어서 된소리 기호로서, 그 다음에 이때의 여린이어서 절음의 형태, 끊어읽으라는 표시로서 제시된 것이죠. 따라서 여린이어서의 특수용법, 이건 절음, 끊어읽으라, 이거는 된소리 기호, 된소리 기호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관련됐어 해결될 수 있겠죠. 12번의 답은 4번 정도. 15세기에 쓰이던 우스운 우리말에 우리가 상당히 한자로 바뀌었던데 여기서 한자로 바뀐 것은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읽겠다는 뭘까요? 실어라는 말이 나중에 능이 이런 말로 바뀌었던, 그래서 한자어 능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이걸 바뀐 거.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번 몇 번이다? 그렇죠. 4번이 되겠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네요. 약간 복잡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 13번에 보면 다음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자, 여기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간 부분에 이런 말 표현이 나옵니다. 망각은 인간을 죽게 만든다. 앞서 간 유목민들의
발자취해서 읽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창조해낸 것들을 세련되게 사용하는 것을 길을 열 수 있었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관련된 한자서는 연구 지신이라는 또 측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 가지 더 복잡한 문제에 복잡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그런 과거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봉착됐을 때 이러한 결국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지혜를 우리는 발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렇게 해서 이 난관,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 이해될 수 있는 한자상으로서는 구절양장이라는 말이 있고, 이런 구절양장과 같은 길도 역시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해나가면 길이 열린다는 어떤 측면에서 연결될 수 있겠죠. 따라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단 부분, 중간 하단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발표하면 결국 내용의 답은 몇 번? 1번이 가장 옳은 답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노력해야 되겠고, 또한 과거의 지혜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또는 이 문제점 해결했다는 어떤 또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가는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글이네요. 그 13번의 답은 1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보기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는 각각의 이미 결국 고쳐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대입해서 결국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러우지 않은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죠. 일단 기억에 있어서 반드시 가능하지 않다 할 때 반드시 가능하지 않다. 자, 가능하지 않다 뒤에 부정적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드시는 뒤에 긍정적 표현이 나오죠. 따라서 맞지 않죠? 그래서 꾸밀 맞는 서술과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결코 원마하지 않다. 다 결코 맞네요. 1번은 제대로 잘 고쳤고요. 두 번째, 니은은 주어와 서술 간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로 고쳤어야 된다는데, 자, 니은을 보게 되면 노력한다 했는데 앞에 주어가 뭡니까? 그렇죠, 역사가의 의무죠. 역사가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닌 것이 주어가 나왔을 때는 것으로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역사가의 의무는 노력하는 것이다 해서 고쳤습니다. 제대로 고쳤습니다. 사람 아닌 것이 주어로 나오면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문단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문장이므로 삭제한다라고 했을 때 대체로 역사가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역사가의 의무는 진실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귿에서는 프라이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문학과 철학을 역사적으로 다룬다. 역사에 있어서의 그런 대상, 역사를 다룬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태도를 갖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상이 나왔으니까 결국 이거는 주제에 어긋난 표현을 볼 수 있겠죠. 다섯은 그렇죠. 3번 같은 경우는 결국 삭제해야 된다. 즉 통일성에 유비됐기 때문에 삭제된다. 맞습니다. 니을의 흐름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비록으로 고쳤어야 된다고 할 때 니을이 뭐죠? 프라이가 말한 것처럼 역사가는 문학과 아니구나. 그 밑에 따라서라는 것은 인과관계인데요. 양심 있는 역사라면 자기의 이론적 원칙을 확실히 밝히고 자기가 소홀히 취급한 자료들도 존재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의 어떤 언급된 내용은 역사가 결국 소홀히 취급한 자료들도 존재성을 밝힌다고 했음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입니까? 역사가의 의무는 자신의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고요. 뒤에 내용은 역사가 소홀히 취급한 자료들도 존재성을 밝혀야 한다고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앞과 뒤의 관계는 인과적 관계가 맞겠죠. 뭐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따라서라는 접속어가 제대로 쓰였기 때문에 비록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양보적 의미를 갖고 있는 비록이라는 말은 여기서 적절치 못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뭐냐 그랬을 때, 자, 일단은 우리가 문장원에 대해서 볼 때 주어와 서술 간의 호응이 맞는 문장,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맞는지, 부사와 서술의 호응이 맞는지, 또는 시제 호응이 맞는지, 높임 호응이 맞는지, 호응적인 관계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문장과 관련 지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을 정의하는 일은 인생을 정의하는 일보다 어렵다. 그것은 앞에 내용을 받았죠. 예술이 인생만큼 다종다양한 조건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유제시를 통해서 아까 뒤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됐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의 취미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방대한 독서였음. 아니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랬죠. 예술을 정의하는 일은 인생을 정의하는 일보다 어렵다. 그것은 여기서 우리였군요. 여기서 그것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잘못됐군요. 그것이라는 지시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이유는 그래야 맞겠네요. 왜냐하면 뒤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것은
그 이유는 이라고 하는 말로 외우고 쳐야 앞과 뒤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 그의 취미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 방대한 독서였으며, 자, 그 다음에 또한 아무리 중요한 약속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반드시 귀가해서 독서 시간을 지켰다. 그의 취미는 독서 시간을 지켰다 라고 하는데 결국 주어와 서술어에 맞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요한 약속도라는 표현도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6시 이후에는 반드시 귀가해서 독서 시간을 갖다 지켰다 라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따라서 취미라는 표현이 결국 사람이 아닌 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스로 받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죠. 따라서 그의 취미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 방대한 독서였으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독서를 갖다가 방대하게 했으며, 아무리 중요한 약속도 약속이랄도 약속이 또는 있어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반드시 구겨해서 독서 시간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독서하는 것이었다 또는 독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었다 정도로 고치는 게 맞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에 역시 주어와 서술의 형용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다음 달 중순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행사를 1개월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위원회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위원회가 되겠고요.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은 이제 말하는 사람이 화자적 입장이니까, 여기는 말하는 화자적 입장에서는 생략해도 되니까요. 3번이 오히려 답이 되겠네요. 4번은 자연은 인간에게 온갖 혜택을 주지만 재앙도 안겨준다. 오만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 이 오만하다가 나왔는데 이 오만하다의 주체가 뭐하죠? 따라서 지나친 주어 생략으로 인한 비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보다면 3번이다. 이렇게 이제 국어에서는 이제 가장이란 말이 붙을 때, 이런 말이 붙을 때 좀 주의해야 되는데, 가장이란 말을 보면 자 60% 정도가 자연스러운 문장이 있다. 40%의 자연스러운 문장이 있다면 그 중에 60%의 자연스러운 문장을 굳는 문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주 가장 자연스러운 것, 뭐 이런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볼 때 밑줄 친 글과 같은 표현수법입니다. 수사법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오늘은 참 운수가 좋더니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 발췌된 내용인데, 상당히 운수가 나쁜 상황에 운수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속독과 반대로 얘기하는 것, 일종의 반어법이죠. 이 반어법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안방을 볼짝 쉬면 어찌 너르던지 두어 발을 뻗으면 발목이 벽 밖으로 나가니 찾고 찬 놈과 같고, 이게 있죠. 자, 어때요? 여기서 실제 공간이 좁은 것을 갖다 얘기하는데 마치 너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속독과는 반대로 얘기한다. 여기서 1번이 반어법의 내용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면 양말을 찾으려고 찬바꾹 말어 1조씩 하고 마구간에 들어간 노생원님 상당히 어때요? 음성상의 유사성을 통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은 언어 유희가 맞습니다. 곡성이 천지에 진동하여, 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이것은 좀 과장법과 관련되어 있겠죠. 또 계속해서 과장법이 연결되고 있네요. 눈물이 땅에 가득하니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 길을 모르더라 할 때 눈물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 곡성이 천지에 진동한다는 것, 전부 다 과장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 후로 적은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붉기 호박구슬 같고 맑고 통나기는 호박독은 더 곱더라 라고 했을 때, 대체로 이제 우리가 직위법과 더불어서 비교법 형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죠. 이때 호박독은 할 때 독은 부사 비교격조사로서 이해된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번의 답은 1번 정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17번에 있어서 한자 문제래요. 아래 줄친 부분을 한자로 바꿀 때 틀린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다 맞는데, 1번에 그 실명제할 때 실제 이름을 밝히는 건 실명제 아니겠어요? 앞에 실자는 이를 실자죠. 그러니까 틀렸죠. 실명제 할 때 실제적으로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요걸 써야 맞겠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몇 번에 달하지 실제 실자를 써야 되니까 1번이 틀렸고요. 대기계자 개념 맞습니다. 구체적 다음에 4번에 대처 다 맞는 고처자 써서 대처 맞습니다. 17번에 답은 1번 해결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이용하여 과학을 생활화하자는 주제로 글을 쓴 서두번을 고려했을 때 기억 리얼의 순서를 가장 잘 비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자, 이렇게 순서를 맞추는 문제, 내용에 대한 어떤 이건 인접성 또는 지시나 접속을 통해서 또는 일반적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로 나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순서를 맞출 때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된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보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의례 어려운 것 일반 국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아, 자,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서는 이런 전혀 과연이 전혀 과학이 쓰이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순서를 매김할 때 니을이 먼저일 것이냐 아니면 기역이 먼저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갖다가 재결한다 바탕으로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의 생활 특히 우리 선조들에서는 자연과학이 전혀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일반 논적인 어떤 피상적인 어떤 문제 제기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헷갈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거기 끝에 보면 이처럼 하여튼 그 뭐 어떤 그래서 이처럼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이런 말 나오면 대체적으로 그 부분이 중심 내용이 담겨 있다 볼 수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의 이는 결국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가까운 부분을 갖다가 지적해 주는 지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처럼 뭐 그처럼 뭐 저처럼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게 이지 아닙니까? 그럼 이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지시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지식을 이용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지식을 갖다 이용한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에컨대 니은이죠. 에컨대 보면 간장을 담글 때 수치나 고추를 띄워놓은 것은 수치 탈취성과 고추의 살균 자극을 갖다가 이용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니은이 제일 뒤에 나와야 맞겠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리을이었죠. 그렇다면 3번과 4번인데 오히려 3번 같은 경우에 이것은 그러나 해서 오히려 실상으로 우리 선조들이 결국 이런 과학적 지식을 이용했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관계가 되니까 결국 제일 먼저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답은 4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 생활 특히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서는 자연과학이 전혀 쓰이지 않았을까? 얼른 짐작하는데 결국 현대과학이 시작되기 전 우리 생활은 결국 비과학적이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과학지식을 실생활에 이용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에컨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답은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에서 노인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 노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시된 것은 이청준의 우리가 소위 눈길이라는 소설에서 발췌된 내용이죠. 여기서 노인은 뭐 다 알다시피 앞에서 봤죠.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 3년을 치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나아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다. 나아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머니라는 의미가 가장 옳은 답이 되겠죠. 답 3번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청준의 소설 눈길로서 노인은 주인공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이고 아마도 자기 자신이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입장에서 결국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어떠한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부르는 호칭어에 있어서 또는 지칭어에 있어서 어머니라 하지 않고 노인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다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눈길을 주는 이미지는 나와 어머니 각기 따로 자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여기서 눈길은 주인공의 입장에서의 눈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어머니의 어떤 그 사랑을 다시 일깨우는 어머니의 사랑을 갖다 깨닫게 하는 매개체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어머니에 있어서의 눈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시련과 역경, 고난의 그런 인생의 길이라고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소설도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미출신 말에 사전적 의미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구현이란 말이 있죠. 어떤 사실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구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과 같이 행동한다.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현이란 말이 아니라 이행이라는 뜻이죠. 이행, 발불 일자 써가지고 이행이다. 이행에다 발불리자 우리 이력서일 때 쓰는 말이니까요. 이 내용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의 답은 1번이 틀렸군요. 실제로 말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이행이고요. 조장이란 말은 어떤 경향이 더 심해지도록 도와서 붙돋는다. 조장. 조성이란 말은 정세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선별. 가려서 골라내거나 줄여내는 것을 선별. 물론 문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의미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막 그런 점에서 특별히 이해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내용상으로 우리가 앞에 있었던 그 실전모의고사 사회 부분의 내용이 좀 길어서 잠깐 중간에 끌어서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자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심을 실시됐습니다. 하나는 한자 표기 문제,
하나는 도급 문제, 세 번째는 이와 같은 한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갖다 판가름하는 유형의 문제가 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회, 실제 보자 4회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전모의고사 5회 부분인데요. 실전모의고사 5회 부분, 이 부분 같이 또 한번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발음이 잘못 제시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가을비, 이것은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돼서 제시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 할 때 앞에가 결국 울림소로 나오고 뒷소리가 아들소로 나왔을 때 합성되는 과정에서요. 그럴 때 뒷소리가 에소소로 나왔을 때 뒷소리가 된소리 되면 사이소리 현상이 해당된다고 했죠. 따라서 가을비가 아니라 가을비로 발음되니까 결국 문제 1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가을비라고 해야 맞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했을 때 뒷소리가 된소리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특별히 그 한자 가운데 뒷소리가 된소리 되지 않는 것들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든가 간단이 있다든가 방법이 있다든가 관건이 있다든가 뒷소리가 이제 우리가 대체로 된소리 되지 않는 단어들이죠. 그것도 역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느냐 첨가되지 않느냐에 대한 환경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약이라는 것이죠. 절약, 전략이 아니라 절약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자, 이와 같이 절약처럼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절약처럼 그래서 앞에가 이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받침음절 다음에 받침음절 다음에 뒤에 이, 야, 여, 요, 유라는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 오면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다. 그래서 니에 대해서 니, 냐, 녀, 뇨, 뉴로 이렇게 된다. 다만 이제 앞에 받침이 무슨 받침일 때? 리을 받침일 때는 유마 현상이 일어나서 리, 랴, 려, 료, 류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해준다면 결국 이런 경우는 결국 독립 우리가 소위 그 소리상 니은이 청구되지 않는 환경이라는 이야기죠. 절약입니다. 야, 여 경우 같은 경우는 맞춰야죠.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뒤에 단어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소리상 니은이 일단 받침절 다음에 이로 시작된 말을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추가된다. 그래서 영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니은을 보서 앞에 기억이 비음화돼서 최종적인 소리는 영리용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에? 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하.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환경으로 해서 영리용 한번 발음할까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영리용 어렵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것도 역시 알아둬요. 이것과 더불어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형태 역이용 이렇게 해서 해야 맞겠다. 영용 요거 좀 주의해 둘 필요가 있네요. 자, 주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영용 영용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발음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용 영용 그래서 이 경우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고 그냥 역이용이라고 해야 맞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하죠. 피읍 표현 피읍 옆에도 마찬가지죠. 피읍 피읍 옆에 시작 비읍 옆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옆에 니은 첨가 뒤에 비음화되고 받침은 연음 현상으로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우리가 피읍이다 그 다음에 옆에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피읍 옆에 피읍 옆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니은 첨가 비음화되고 받침은 이렇게 우리가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피읍이 비읍으로 대표된다. 이것은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고 비읍은 피로 넘어가니까 폐가 됐다. 니은을 봐서 앞에 비읍이 비음화되니까 최종적으로는 피음 옆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맞는 거죠. 따라서 문제 6,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다시 1번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이용이라고 하지 영용이 아니라는 영용 영용 발음할 때 상당히 곤란하고 더 힘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이용이라고 해야 된다는 걸 이런 점에서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특히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형태로서 이와 유사한 것 중에 하나와 관련돼서 제시한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니은 첨가와 관련해서 니은 첨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첨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첨가와 되지 않는 세 가지 경우 있었죠. 이렇게 둘 인정해 주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어요. 받침운절 다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받침운절 다음에 이, 야, 여, 요, 요가 있을 때 각각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서 이것이 뭐가 된다고 했지? 니, 냐, 며, 뇨, 뉴가 된다고 했죠. 이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알면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 서울 여기 있다 이렇게 합성 이루었죠. 그럴 때 받침운절 다음에 이아여요가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 상태에서 앞에 니은을 봐서 뒤에 니은이 니은 아니겠죠. 니을을 봐서 뒤에 니은이 니을돼서 서울역 이렇게 서울역이 된다는 것.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것도 있었죠. 설리타가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 상태에서 니은과 니을이 있을 때 이렇게 이거는 니을로 난다고 했죠. 그래서 설리타, 설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형태는 솜니불, 솜과 이불이 만났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형태. 그래서 솜니불로 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면 되겠다. 자, 이밖에 이제 우리가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어 가운데 활용이라는 단어도 있었다. 그 다음에 촬영이라는 단어도 있었다. 그 다음에 등용문이라는 단어도 있었다. 등용문, 등용문, 등용문이라는 단어도 있었다. 그 다음에 송별연이라는 단어도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죠. 활용, 촬영, 등용문, 그 다음에 송별연 이런 단어들은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뭐 이밖에도 금요일이라는 단어, 화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단어들이라. 자, 그 다음에 첨가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환경을 둘 다 인정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금융이랄지, 그 다음에 검열이랄지, 이죽, 이죽이라는 단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들어 넘어가서 금융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서 금융, 검열도 마찬가지로 검열, 검열로 발음하거나 아니면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서 검열 또는 이중 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서 제시하면 이중 니죽 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서 이주 기죽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도 역시 관심을 갖고 좀 알아두면 되겠다. 따라서 소리상 니은 첨가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1번의 답은 1번 가을 B라고 해야 맞다는 점. 자, 2번입니다. 아래 줄친 부분을 한자로 바꿀 때 틀린 것은 뭐냐 했을 때 한반도, 나라 한자에다가 절반 반자, 섬도자, 그죠? 절반이 섬인 경우가 우리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반도국가. 자, 이번에 있어서의 보면 분위기 맞죠? 안개 분자에다가 둘러쌀 위자, 기운 기자, 분위기 맞습니다. 핵문제일 때 핵자가, 자, 여기서 쓰인 핵자는 쾌물을 핵자를 써놨는데 여기서 쓰인 핵자는 C핵자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자가 잘못됐습니다. 핵문제. 요즘 핵이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가운데 여기다가 힘력자를 쓰는 거. 이것은 쾌물을 핵자입니다. 우리 탄핵당했다는 말 요즘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탄핵이죠. 그래서 이 탄핵, 쾌물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핵자죠. 핵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읽었을 때 C핵자를 쓰려면 나무에 있어서 이걸 써야 되거든요. C핵자. 핵할 때는 핵자, C핵자 써야 돼. 그래서 이거는 쾌물을 핵자, 이거는 C핵자. 이걸 써야 맞다는 점. 따라서 핵문제일 때 답은 몇 번 틀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해서 3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 맞습니다. 자, 이번에 답 3번입니다. 3번에서 다음 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글에서의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끝에 다 와 있습니다. 대풀이 말하면을 통해서 볼 때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기적인 욕망과 보편적인 행복의 요구가 사회 속에 공존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원래 도덕적으로 고상한 본성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면 그는 필연적으로 혼자만의 폐쇄적인 태도를 떠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필연성으로 인해서 초월의 욕망이 거의
본능적인 욕망의 하나로서 사람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관련돼서 초월의 욕망이라는 말에 밑줄짝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컨대 인간 생활의 구조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면서 동시에 자기의 이기성을 보증하도록 가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뭘 갖고 있다는 점, 초월의 욕망. 항상 지문 속에 답을 요구할 때는 그 지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휘들을 통해서 답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초월적 욕망과 관련돼서 상당히 강조할 말이거든요. 답은 4번에 그래서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어휘상이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덤터기, 덤태기가 아니라 덤터기, 이 몸 역행동화 인정하지 않습니다. 덤터기 맞습니다. 자, 그러나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뭐 이런 데 있는데 시려워와 관련돼서 기본형이 시리다죠. 자, 시립다가 아니라 또한 시리 없다도 아니죠. 시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시리 플러스 기본형이 시리다 하니까 시리 플러스 어가 오면 축약돼서 시려라고 해야 맞죠. 시려, 아우 손이 시려, 팔이 시려 이렇게 해서 시려라고 하는 게 맞겠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다 같이 2번이 틀려서 말할 수 있겠고 미녀는 너무 어수룩하다 맞죠. 어수룩하다, 한 움큼 볼 때 움큼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 정도가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기역 미음의 뜻풀이로 적절, 기역 니을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지척에 있어도 한번 연신, 연신은 여기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소식도 우리가 소위 못하고 소식을 갖다 전하지도 못하고 짱 일카 잡고만 지니어 싸우며 그렇죠. 그냥 그냥 말만 하고 지냈다는 얘기예요. 짱 일카, 일카다 뭐 말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죽짱 그냥 말만 하고 지냈다 이 말이죠. 사랑서, 사랑은 이것은 남편을 말합니다. 남편, 사랑서는 거기 사랑의 친자며 사랑끼리는 서로, 즉 남편끼리는 서로 친하는데 정이 도타오시고 한 형제라 다름없사오신 거로 자연댁 성식을 이기 드싸와 결국 이제 이거 서로 남편끼리는 서로 정이 두텁고 잘 지내기 때문에 한 형제처럼 지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댁 성식, 자연댁이라는 것은 자연스레, 그러 말이야. 자연스레. 여기서 성식, 성식을 여기서도 소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소식을 갖다가 익히 듣사와 지내오며 요 사이에 일기 대담, 요즘에 그 일기, 날씨죠, 날씨. 날씨가 대담 부조한데, 즉, 날씨가 좀 뭐랄까요? 요즘 날씨가 요즘 조금이나 그 날씨들이 좀 더 고르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부조한데, 좋지 못하다. 부조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 평안하시고, 아기네들도, 자식들이겠죠? 자식들도 잘 있사옵니까? 항념 간절하오며, 항념 간절하오며, 항상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다. 그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항념 간절하오며, 이곳은 아이들하고 짱 골머리 지내며, 그냥 아이들하고 말이죠. 그냥 짱, 골머리 지낸다. 즉, 다시 말해서 정신없이 지낸다. 뭐 이렇게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골머리 지나며, 요 사이는 적이 틈 없사와, 요즘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긴긴 마음에 책이나 보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적이 틈이 없사오나, 긴긴 마음에 뭐나 읽고죠. 책이나 보고자 하는데, 내운이라는 책은 옳은 행실에 있사오니 보아 더 신기한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내운이라는 책은 좀 워낙 뭐 많이 읽었고 뭐 좀 신비로움이 없다. 에? 신기함이 없다. 또 진대방제이라 하오는 책은 다만 수제하오는 열에 죄를 갖다가 묻는, 수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죄를 갖다 묻는 일이 너무 많고 호범만 하옵고 별로 신기한 책이 아니다. 그래서 더 볼 수 없사오니 대개 무슨 책이 있사옵고는 빌리옵시 없어 믿삼나이다. 이루 연하와 연신도 하옵고 서로 이제 우리 나중에 서로 이제 우리가 소식도 전하고 뭐 빌리라 하시면 좀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려오기도 하고 하자라는 이야기 하려우리다. 총총 다모 그칩니다. 이만 결국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총총은 이제 글을 마칠 때 쓰는 말이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남편끼리는 서로 잘 친하고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좀 소원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내가 좀 틈이 좀 없지만 그래도 책을 많이 보는데 뭐 내용이라는 책이랄지 진대방도라는 책은 좀 신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우리 시간을 좀 해서 서로 이 소식도 전하고 또 빌려줄 책이 있으면 또 재밌는 책이 있으면 빌려오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친하자. 뭐 이런 내용의 편집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연신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것은 소식이라는 어떤 측면으로 되지 잦은 왕래라고 하는 건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남편 고르지 못한 것, 일기가 부족하다, 고르지 못하다, 죄를 묻는다. 특히 이렇게 고전문학이 나왔을 때 그런 어휘에 대한 의미를 묻는 문제가 더러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좀 해드릴 수 있어야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또 여러분들의 해설로서 제공되니까 그걸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 해결됐습니다. 자, 6번에 다음 밑줄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성격이 다른,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단어니 앞에 대형되는 어떤 그 주어가 있고 서술적 기능하면 형용사로서 취급된다고 했죠. 뭐 그 부분 충분히 다 기억하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단어에 대해서 할 때 다를 이자, 다를 이자에 모여서 그의 또 문장 내에서 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러면서 대응되는 주어가 있다. 대응되는 주어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서술어 기능하면서 대응되는 주어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형용사로 취급한다. 반면에 다를 타자, 다를 타자임으로써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응되는 주어가 없다. 따로 이것은 관형사로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해 주시면 쉽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되니까 형용사, 유감스럽다. 마찬가지로 유감이라는 말에 형용사와 점에서 스름이 만나서 형용사로 파생됐죠.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졸라서 할 수 없이 가긴 했다 할 때 뭐뭐 하긴 하다 할 때 조심하기 바랍니다. 뭐뭐 하기는 하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예컨대 이 표현이 있죠. 가기는 하다, 가기는 하다 라는 말이 있고 예쁘기는 하다. 자, 이렇게 가기는 하다, 예쁘긴 하다 할 때 조심할 것은 앞에가 이게 둘 다 보조용언이거든요. 보조용언인데 앞에 본용언이 동사면 이것도 역시 동사로 취급하고 앞에가 예쁘다처럼 형용사일 때는 이것도 역시 형용사로 취급하게 된다.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두면 되겠네요. 이와 같은 형태로서는 뭐도 비슷하냐면 자, 가지 아니하다, 가지 못하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 예쁘지 아니하다, 예쁘지 못하다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아니하다 못하다도 앞에 본용언이 동사면 동사로, 본용언이 형용사면 형용사로 취급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본다면 답은 몇 번이냐. 3번 같은 경우 동사고 4번 역시 배가 강물에 떠있다 할 때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형용사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때의 있다가 진행적 의미일 때는 동사로 취급하죠. 그래서 우리가 품사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있다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을 때 대체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머물다의 의미, 머물다나 또 보조용언으로서의 진행적 의미를 쓸 때, 또 본용으로서 머물다는 의미를 쓸 때 이때는 동사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때 그렇죠, 본용으로서 존재 또 소유를 나타낼 때, 존재나 소유를 나타낼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모르죠. 형용사로 취급하죠. 신은 있다, 뭐 돈은 있다, 이러듯이 또는 우리가 상태를 나타낼 때 안어 어 다음에 쓰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상태를 나타내는 보조 용어로 쓸 때 이것들은 우리가 또 형용사로 취급한다. 따라서 있다는 동사처럼 취급될 때도 있고 형용사처럼 취급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라고 했죠. 따라서 6번의 답은 3번만 동사고 나머지 다 형용사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맞춤 뽑혀기가 모두 바르게 된 것끼리 묶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잎사귀, 잎새, 잎사귀, 잎, 잎파리 다 쓸 수 있죠. 넋두리, 늙음악 맞고 꼼꼼히도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늘상은 늘의 잘못된 표기죠. 대갓집, 상판, 떼기가 아니라 상판, 대기라고 해야 되겠죠. 상판, 대기, 핑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빗두로, 때 맞죠. 짤따라타, 리을 비읍 가운데 비읍이 묵음 형태로 나타날 때는 비읍을 없애고 리을 다음에 뒷수를 된수를 적죠. 이와 같은 형태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짤따라타.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읍이 묵음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써야 될 가운데 짤따라타, 다음에 널따라타,
짧다라타, 넓다라타. 그 다음에 널찍하다. 널찍하다. 그래서 짧다라타, 넓다라타, 널찍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얇다라타. 이 경우는 아예 비읍이 묵음 형태로서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소리를 대인수로 적게 되는 형에 해당된다는 사람을 알아둬야 해요. 그래서 짧다라타, 널따라타, 널찍하다, 얄따라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하실 때 오뚜기, 떡볶이 맞고요. 햇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 맞죠? 오손도손, 오손도손 또는 오손도손 다 같이 쓸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강낭콩 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 있는 내용이죠. 이 강낭콩은 이제 우리가 어원에서 멀어진 것을 형태를 갖다 표준으로 삼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강낭콩, 어원에서 멀어진 것을 찾는 것이다. 오손도손 또는 오손도손 같이 쓸 수 있고요. 상치가 아니라 상추. 다만 해님 할 때 조심할 겁니다. 이거는 사이시옷을 갖다 넣는 환경이 아니죠. 해님, 전미사 붙은 상태에서 이거는 해님이라고 적어야 맞겠죠. 따라서 그 부분 역시 틀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답은 그래서 1번이 다 맞는 걸로 처리할 수 있겠다.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해님은 님이 전미사니까 파생으로서 우리가 사이시옷을 갖다 바치할 조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8번에 기억미연에 대한 탈환, 구보의 심리태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시선을 온몸에 느끼면서 있다라고 했을 때 방향무인 같은 한 사람이 나에게 그분이 아니요 그분은 다방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상당히 모르는 낯선 사람이 자기 이름까지 부르면서 그것도 뭡니까 대체적으로 구석이 좋은데 그 구석을 못 앉고 사람들 다 앉아 있어서 중앙 홀쯤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나를 부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창피스러움과 당혹함으로 느끼고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 보게 되면 즉시 고개를 돌다. 왜요? 고개를 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왜? 낯설었고요.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대방의 겁을 내는 것은 맞죠. 이것은 뭐냐? 결국 게으른하게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것은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 혼자 속으로 웃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보 자신이 경비라는 상대처럼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부적절한 것이죠. 막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의 그런 내용은 상대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사회 정신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앞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구보는 사내가 자신의 작품을 선전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서 자유롭게 이러한 상황을 확장하여 연상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난데없는 판단을 하고 자주적인 웃음을 갖다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그 사람처럼 못된 것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주적인 웃음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8번의 답은 4번 정도.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소설 같은 데에서는 지문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어떤 심리를 갖다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독해적인 문제로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 해두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보기의 내용에 볼 때 간접발화행위, 직접발화행위가 있고 간접발화행위가 있죠. 그래서 직접발화행위라는 것은 명령형, 우리가 직접 명령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직접 발화라고 할 수 있는 것 반면에 결국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직접 발화라고 하는 것과 간접 발화라는 개념 속에서 그 밑에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접 발화 행위는 종결 의미와 그 기능을 일치시키는 것,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발화 방식이라면 간접 발화 행위는 종결 의미와 그 기능을 일치하지 않고 화자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공부 열심히 했니? 그냥 묻는 거죠. 그냥 그다음에 그대로 종결 의미와 그 문의 기능이 똑같죠. 문 좀 닫아라 명령적 기능으로서 똑같죠. 그 다음에 엄마도 바빠서 못 닫아요. 엄마도 바빠서 아유 엄마 난 바쁜데 엄마도 바빠서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의사를 그대로 말한 거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우리가 소위 직접적 발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넘었는데 너무 늦지 않았니? 라고 묻고는 있습니다. 묻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특정 행동을 직접 요구하고 있으며 화자의 의사를 분명히 받고 있으므로 모두 직접 발화에 해당되는 것이 앞의 내용이라면 그 부분 늦었으니 전화하지 말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명령적 기능을 갖다가 의문형 종결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돌아라 그런 말을 갖다 묻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결 의미가 그대로의 문형에 있어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이거는 명령적인 기능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렇게 간접적 발화로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접 발화와 간접적 발화. 직접 발화라는 것은 결국 종결 의미에 있어서의 문형이 있죠. 문형이 그대로 내용과 일치하면서 기능이 똑같을 때 우리는 직접적 발화. 그런데 우리가 청유문이나 또 명령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체적으로 원래의 문형과 그의 의도란 바가 더 다를 때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때는 간접 발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기억을 좀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정도 맞겠습니다. 10번에 다음 시에서 어머니를 비유한 것은 뭐냐 할 때 목련이 피던 날 어머니는 눈과 귀를 닫으셨다 할 때 목련이 피던 날. 자, 목련. 그런 가운데 닫힌 눈과 귀를 내면 먼 소실점에 향하고 누워있는 어머니께서 문득 누에 냄새 난다. 누에를 통해서 어머니를 또 연상할 수 있겠죠. 또한 그 목련이 피던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목련을 통해서 다시 목련이 피던 날 때 어머니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화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제시된 작품 속에서 이 글에서 개화나 또는 임종에 있어서 어머니의 지난 날의 새로운 역정을 누에의 삶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 그런 어머니가 다시 목화로 다시 목련으로 목화가 아니라 목련으로 부활될 것을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답은 1번 정도로 해둬야 되겠다. 따라서 다친 눈과 귀를 내면에 먼 소실점에 향하고 누워있는 어머니에게서 문득 누에 냄새가 난다. 어머니는 전력을 다해 자신의 한 생애를 뽑아내고 있는 중이다. 집을 짓는 누에처럼 웅크리며 자꾸만 작아진다. 한치의 구멍도 없이 누에의 집이 완성되는 날 어머니는 마침내 다른 한 세상을 향해 개화할 것이다. 나머지 하나 없는 가지에 먼 세상으로부터 이편으로 지금 막 목련이 피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누에와 목련이 결국 어머니를 비유하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10번에 나온 몇 번이다? 1번이다. 김진경이라는 사람의 개화라는 시에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자, 10번에 나온 그래서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글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글쓴이 가치를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성어는 뭐냐 그랬죠. 자, 결국 이제 그 가와 나에서 이 얘기하면 결국 여러분들 내용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자신의 삶을 살 것이라고, 즉 한결같이 자신의 삶을 살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일이 관지라는 내용이 있죠. 일이 관지. 자,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일이 관지. 자, 그렇다면 결국 답은 4번이 맞겠고, 일패도지라는 것은 싸움에 패하여 간과 뇌가 으깨진다 도서도 여지없이 패하게 될 때,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을 때 일패도지라고 하죠. 청출어람이라는 것은 쪼개서 뽑아내는 푸른 물감이라면서 결국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말에 줄 쓰는 말이고요. 만시 지탄이라면 시기를 놓쳐 기회가 없음을 탄식할 때 줄 쓰는 말이죠. 그렇다면 11번의 답은 4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어법이 잘못된 문장은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병식이를 소개해 준 것은 잘못이다 라고 되어 있죠. 결국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병식이를 소개해 준 것은 잘못이다. 틀린 거 없네요. 우리가 힘써 나갈 정책은 결국 여기서 주어는 정책이죠.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발현이다. 정책이 발현이다. 주어와 서술 간의 호응이 맞지 않죠. 따라서 결국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나갈 정책은 젊은이를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도로 고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주어 서술의 호응이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맞죠? 이왕 버려놓은 일이니 뒷갈미나 잘하고 다음부터는 앞갈만 더 신경 써 잘하게. 맞죠? 12번의 답은 2번. 자, 14번입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창턱에 기대앉아 가장 정숙한 듯이 가장 부끄러운 듯이 꾸미는 을라의 원모 얼굴. 모습과 관련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팔초하다는 뜻이 맞습니다. 얼굴이 좁고 아래쪽에 뾰족한 모양을 할 때 팔초하다는 뜻을 씁니다. 모양, 얼굴 모양을 하는 데 쓰는 말이니까 답은 2번이 맞겠고, 글뛰다는 말은 동경하는 마음이 끓는 것, 동경하는 마음이 뒤끓을 때 우리가 글뛰다 씁니다. 가스러지라는 것은 성질이 좀 온순하지 못하고 거칠 때, 가스러지다 쓰고, 사박스럽다는 것은 성질이 보기에는 좀 독살스럽고 좀 야멸찰 때가 있을 때 소위 사박스럽다고 씁니다. 성질이 보기에 독살스럽고 야멸찬 때가 있을 때 사박스럽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 모양, 얼굴의 모양과 관련된 말을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2번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14번 문제, 기억의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도레랑 속에서 담긴 엣도랑스. 자, 엥돌랭랑스는 있죠. 이 엥돌랑스라는 게 틀린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즉, 엣돌랑스라는 말은 여기 글을 통해서 볼 때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난 관점이나 입장 등에 대한 저항을 갖다가 정의를 갖다 지향하는 어떤 마음이 보면 또 일종의 엥돌랭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랭스 속에 엥돌랭스라고 하는 어떤 측면을 갖다야 이해될 수 있는 것. 자, 아닌 걸 찾는 문제였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관행을 비판한다. 맞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또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 저항 맞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회제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법률과 제도에 순응하지 않는 것 맞죠? 그러나 4번에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15번입니다. 기억의 이론 중 단락의 통일성 해치는 문장은 뭐냐 그랬을 때 그는 부지런한 학생으로 소문나 있다. 그는 부지런한 학생이다. 부지런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관련돼서 그러나 그는 머리가 멍석한 편인데 쉴 새 없이 공부를 한다. 부지런하다. 그는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밤늦게까지 자리를 거의 떠나지 않고 공부한다. 교실 청소나 그의 굳은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도 그의 부지런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데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자, 그 니을 앞에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부지런하다는 것에 우리가 부합되는 내용이지만 그 마지막에 니을의 또한이라는 첨가관계 있죠. 항상 첨가관계 할 때 조심할 것은 통일성과 완결성에 유배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통일성과 완결성에 유배되는 것. 이 또한이라는 말에 있어서 첨가관계 속에서 보면 앞에 주제의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이 첨가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했다. 세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또한을 넣어서 첨가됨으로써 또한 더욱더 내용을 더 덧붙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결성과 통일성의 유배와 관련됐을 때 접속어 또한을 잘 살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또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주제에 부합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16번입니다. 기억 리을 한자로 나타났을 때 바라지 않은 것은 뭐냐 했을 때 세척 맞죠? 세척 뭐 시술 척자 써서 세척 방지 노출 맞습니다. 그러나 노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이슬을 맞추는 땅 노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슬로자 길로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슬로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과 똑같죠. 이슬로자. 그래서 이건 드레놀로자도 되고 이슬로자도 된다는 점. 그래서 문제의 답은 4번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 자, 17번에 있어서 다음 글을 읽고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라고 될 때 제시된 작품 황성경의 삼포 가는 길이죠. 이 글을 쭉 보면 인물들 간의 대화와 또한 설명이나 두 틀 쪽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갖다가 전개한 상태에서 좀 부분적으로 서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그 인물의 그런 내면적 심리를 갖다 서술자가 보충해주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 답만 지적하고 가도록 합시다.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 짧은 대화를 통해 상황의 표현을 속도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 따라서 황성의 삼포 가는 길. 대출 70년대의 그런 산업화 속에서의 그런 고향 상실의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황성의 삼포 가는 길이다. 그래서 문명의 발달 결국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소위 그런 어떤 그 문명의 어떤 문명 추구적인 어떤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명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도 담고 있는 글이기도 하죠. 황성의 삼포 가는 길. 개발만이 모든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18번입니다. 필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밑줄 친 글에 대한 독자의 부인 반응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이 글 속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계승할 것은 민족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다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결국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노력에 결정했다는 내용이 이 글에서의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원효는 유학까지 갔다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를 갖다가 우리 대중화하는 데 큰 본을 보인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학까지 안 갔는데 그 불교는 또 우리나라에서의 고유의 종교가 아니죠. 들어온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원효의 불교를 갖다가 오히려 중국의 사람들이 더 본받는다는 얘기를 통해서 볼 때 결국 우리가 여기에 들을 수 있는 내용 뭐겠습니까? 그렇죠. 4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인습에 얽매이지 않아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내용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8번의 답은 몇 번? 4번. 그 필자의 그런 의도를 고려할 때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독자의 반응으로서.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정말 필요하거나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민족의 전통은 부단한 창조 활동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는 것을 통해서 부합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것만을 소중히 여긴다는 내용은 거리가 멀죠. 야, 역시 우리 민족은 그 옛날부터 했다면 세계 인류였다. 아니야, 그럼 본인과 실제적으로 화음적으로 개창한 인물이잖아. 라기보다는 결국 뭔가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어떤 정신, 그것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8번의 답은 4번 정도로 해서 기억해도 되겠어요. 다음 애들은 모두 기원적으로 영어에서 온 외래어이다. 이 가운데 표기가 맞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은 우리가 대체로 이해될 수 있죠. 클로버. 자, 클로버 할 때 우리가 L 다음에 모음 다음에 모음 다음이 모음이 왔을 때 L 앞에 모음이 오거나 모음이 오면 리을이 연속적으로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클로버가 맞습니다. 2번은 블라우스라고 해야죠. 블라우스가 아니라 블라우스. 클리닝이 아니라 클리닝이 아니라 클리닝. 멜론이 아니라 멜론 그래야 되겠죠. 19번에 답은 1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0번입니다. 훈민정음 자음자 중 제자 원리가 같은 글자로만 묶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은 뭐 엄마송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역이다, 니언이다, 미연이다, 시옷이다, 이영어. 이것은 상향의 원리를 통해서 만든 거죠. 사람의 발음기관을 상향했다. 여기다 이제 획을 대했던 것이 기역이다, 디귿이다, 티귿이다, 비읍이다, 피읍이다, 지읒이다, 치읒이다, 여린 히읗이다, 히읗이다 해서 이것이 이제 뭐의 원리? 그렇죠. 가액의 원리로서 적용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생각했을 때 따로 만들었다. 꼭지형,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반치형.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다? 같이 이체자로서 이해될 수 있겠죠. 이제자. 그래서 결국 제자 원리가 같은 것끼리 묶는 문제 나왔을 때 우리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기역념 미음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상향의 원리지만 히읗과 여린 히읗과 디귿은 가역의 원리죠. 기역, 디귿, 미음, 시옷, 이음 같은 경우 디귿이 빼져야 되겠네. 디귿은 가역의 원리, 나머지는 상향의 원리. 디귿, 시옷, 지읒, 히읗, 여린 히읗 가운데 시옷 같은 경우가 결로 상향의 원리고 나머지는 가역의 원리죠. 4번 같은 경우가 디귿, 지읒, 여린 히읗, 키읗, 비읍이 전부 다 가역의 원리라는 점에서 답은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체 실전 모의고사 또한 우리가 오해분과 앞서 기출문제, 재구성, 구성문제 대체로 3회 전체 8회를 갖다 통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보완하시고 약점도 보완하시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결국 합격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